커지는 이자 부담에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용이 개선됐을 때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알고 계십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 등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해 보신 적은요? 없어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 저축은행, 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3년째 4.5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하 수용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미흡해 잘 모르는 금융 소비자가 많고 심사 기준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 수용률도 2017년 62%에서 지난해 37%로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에 유명 무실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과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제도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표준화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신청, 수용 건수 통계 기준을 표준화하고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은 은행의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들이 조금 우려가 되죠.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리 행사를 위해 팔 걷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의지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